시청 앞 광장이 김장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14일 열린 제8회 김장 나누기 행복 곱하기 행사 때문인데요. 주부, 군인 등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잘 절인 배추에 양념을 쓱쓱 버무리니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만들어집니다. 날도 춥고 몸도 힘들지만 김치를 맛있게 먹을 이웃들을 생각하면 즐겁기만 한데요. 한쪽에서는 김치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포장을 하며 손발을 척척 맞추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요. 엄마들이 또 가정에서 먹는 그런 김치를 정성으로 담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한테 맛있게 그렇게 담아드리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사랑이 담긴 김치.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의정부의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겨울나기가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안과 큰 힘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매년 봉사자들이 늘어나며 범시민 이웃사랑 나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새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포기씩 더 담가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